자, 지난 영상에서 태양광이 갖고 있는 엔트로피와 엔탈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솔라셀의 어떤 밴드 스트럭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각각 엔탈피와 엔트로피 요소의 어떤 솔라셀 밴드 스트럭처의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라이즈는 프리 에너지를 갖고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요런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했고, 요거는 뭐에 해당이 됐어요? 밴드 갭 에너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있을 때 에너지 차이를 밴드 갭이라고 했죠. 노테이션을 정확하게 쓸까요? 에너지, 모멘텀. 온도를 갖는다, 엔트로피 이펙트가 있다, 그러면 이 파퓰레이션이 probability, 전자를 발견될 확률이 0이었다가 1로 급격하게 스텝 펑션처럼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이렇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H-T 델타 S 엔트로피가 결국 상쇄를 시킨다. 요거는 이제 빛을 받아서 익사이테이션을 시켰을 때 일렉트론이 위에 있고 홀이 밑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랑 전하를 발견될 확률이 절대 영도에서는 스텝 펑션처럼 0이었다가 특정 온도, 특정 에너지를 기준으로 갑자기 1로 되지만 온도를 가질 때는 디스트리뷰션, 즉 분포를 좀 갖게 되고 엔트로피 이펙트 때문에 딱 디스크릿하게 0에서 1로 딱 퀀텀 점프 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듀얼하게 바뀐다. 그래서 그 보통은 이렇게 익사이테이션 시켜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언급을 안한 거를 언급하고 가야겠네요. 일렉트론하고 홀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렉트론과 홀을 발견할 확률, 그러니까 50% 되는 확률을 각각 따로 봐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페르미 레벨을 모두 이제 일렉트론 홀 밑에 있을 때 걔네들을 발견할 50%를 발견할 확률의 에너지로 얘기를 했는데, 일렉트론과 홀의 페르미 레벨을 달리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이제 N타입과 P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N타입은 이제 전자랑 친한 녀석이라고 보면 되고요. P타입은 전하, 전공, 전공하고 친한 녀석. 그래서 페르미 레벨인데 요게 N타입, 페르미 레벨인데 여긴 P타입 해가지고, 보통 솔라셀에서 이제 전극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돼요. P타입이 플러스라고 보면 되고 N타입이 마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때의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EB와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크다는 거죠. 뭐 때문에 상쇄가 됐다? 얘 때문에 상쇄가 됐다. 예. 그러니까 요게 결국은 우리가 밴드갭, 실질적인 밴드갭, 빛을 받아서 전자가 익사이테이션 됐을 때 전이 차가 생기게 되고 얘가 볼테이지라고 했고, 이 볼테이지가 분리된 전 자와 전공을 밀어주는,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워크가 파생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솔라셀의 열역학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볼테이지를 낼수 있는지를, 우리 이번 시간에 할 목표는 볼츠만 팩터를 통해서 보다 열역학적으로 가늠해 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 에너지 전력학 수업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고 학기 초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매크로스코픽한 서모다이나믹스를 다루고 있어서 마이크로스코픽한 어떤 열역학적 상황을 고려를 안 해왔는데 딱한번 고려를 할게 지금이에요. 왜냐면 이 일렉트론하고 홀은 마이크로스코픽한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프로버빌리티, 발견할 확률은 매크로스코픽한 엔트로피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마이크로스코픽한 것도 언급을 하게 됐고, 보다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의 서모다이나믹스는 여러분들 물리화학 등등 다른 학과의 에너지 연력과 관련된 과목을 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거를 어떻게 이 엔트로피 이펙트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볼테이지를 상쇄시키는지를 보다 이제 정량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게 이제 볼츠만 팩터라는 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상관관계를 갖게 되고, 요거는 프리 에너지가 왔을 때 얼마만큼의 이제 워크가 되냐? 그러니까 볼테이지에다가 이제 전하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쿨롬이고요. 이 볼테이지가 이제 전하를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볼테이지를 이제 출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자와 전공을 밖으로 내보내는 힘? 어떤 힘의 개념, 에너지 차이. 포텐셜 에너지처럼 뭐 물을 어떤 높이로 올렸을 때 걔가 떨어질 수 있는 힘을 갖는 거는 그 포텐셜 차이,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갖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솔라셀에서도 이 페르미 레벨, N타입의 페르미 레벨, P타입의 페르미 레벨, 그러니까 원래 절대적 물질에 의해서 절대 용도에서 결정이 되는 밴드 갭에서 엔트로피 효과 때문에 상쇄가 된이 새롭게 정의된 즉 페르미 레벨, N타입 페르미 레벨과 P타입의 페르미 레벨 차이에 의한 이 전이차, 요게 파생이 되어야지 전하 일렉트릭 차지를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테이지를 출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요 Q로 보통 쓰고요. 전하의 단위는 이제 쿨롱 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얘 곱하면 에너지 개념이 나오는 이유가 전하라는 개념이 1A 정도의 전류를 1초 동안 혹은 특정 시간 동안 이동했을 때 이때 이동할 수 있는 움직인 어떤 일렉트릭 차지의 전체 양을 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어떤 물리의 함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A짜리 전류가 1초 동안 이동했을 때 어떤 움직인 전하의 양, 그러니까 거리 개념이 들어가니까 얘는 포스 개념이고 거리 개념이니까 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영상의 목표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 볼츠만 팩터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자, 볼츠만 팩터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볼츠만이 정의한 엔트로피, 즉 매크로스코픽한 거와 마이크로스코픽한 관계를 우리 규정을 먼저 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사실 이미 그 지난 영상에서 그리고 수업 시간 때 우리 다 얘기한 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볼츠만이 매크로스코픽한 엔트로피는 특정 상수와 이런 상관관계를 갖는다. 얘는 프로버빌리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익사이테이션 된 어떤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에요. 발견할 확률. 그게 50%일 때 에너지 레벨을 N타입의 페르미 레벨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양변에
양변의 t를 곱해보면 어디서 보던 폼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다시 예를 들어서 요 probability는 우리가 exponential 다시 쓸게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엔트로피가 원래 이제 줄퍼 k니까 t를 곱하면 얘가 그냥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포톤처럼 특정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광양자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에너지 이펙트가 더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 앞서서 봤던 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probability 분포는 exponential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볼츠만 팩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츠만 컨스턴트가 그냥 컨스턴트이고 T가 있으면 T에 의해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볼츠만 컨스턴트를 우리가 앞서서 사실상 엔트로피라고 볼수 있다고 했으니까 특정 온도에서 엔트로피에 의해서 파생되는 에너지 대비 요 프리 에너지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프리 에너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요 위에 관계식에서 보면 요거에다가 요거로부터 우리가 뭘로 쓸수 있냐면 요렇게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뭐냐는 거죠? 얘는 어두운 상태, 즉 밸런스 밴드가 있고 컨덕션 밴드가 있을 때 절대 용도에서는 일렉트론이 여기서만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좀 바뀌죠. 아무튼 열 에너지에 의해서도 밝지 않더라도 열 에너지만으로도 전자가 익사이테이션이 될수 있죠. 우리 앞서서 얘기해 본 것처럼 일부는 익사이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가 좀 좁아질 건데 이때 빛을 받으면 전자가 더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크 스테이트에서의 익사이티드 일렉트론의 프로버빌리티 혹은 이걸 책에서는 책에 따라서
어쨌든 건 전자의 양이잖아. 전자의 양, 전공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probability 혹은 population이라는 얘기도 쓰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어찌됐건 excited electron이 있는데 이게 다크일 때냐, 혹은 빛이 지금 있는 sunlight이 있는 상태이냐, 요두 상태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사실 앞서서 우리가 이 N타입의 페르미레베가 P타입의 페르미레베 요 차이로 봤는데, 이 N타입의 페르미레베가 P타입의 페르미레베은 온도가 있을 때, 어두울 때랑 그 다음에 태양광이 와서 익사이테이션 됐을 때가 차이가 나겠죠. 바뀝니다, 실제로. 그 솔라셀의 볼테이지를 가늠을 할 때는 그냥 절대 물질이 갖고 있는 절대 영도에서의 밴드갭에서 어두울 때, 근데 어두울 때라도 특정 온도를 갖고 있을 때 익사이테이션 살짝씩 될거 아닙니까? 일렉트론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페르미 레벨이 이제 N타입과 P타입 페르미 레벨로 바뀌어서 이제 이 차이로 볼테이지를 가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두울 때랑 밝을 때랑 차이가 나겠죠. 근데 밝을 때좀 줄겠죠, 사실. 그래서 볼테이지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일렉트론의 어떤 파퓰레이션, 익사이테이션이 된 일렉트론의 파퓰레이션이 이제 다크일 때 얼마고 선라이즈 왔을 때 얼마냐, 그 비율이 사실은 이 프로버빌리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솔라셀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볼테이지는 이렇게 됩니다. 요거 분의 요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설명을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이제 빛의 프리 에너지가 왔을 때 우리가 낼수 있는 워크가 이렇게 되는데, 이 책에 따라서는 요 볼테이지를 볼츠만 컨스턴트의 내추럴 로그에 빛이 나오는 이걸 루미네센스 에미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익스터널 루미네센스 이피션시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다크 상태에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랑, 요걸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빛을 받았을 때 선라이트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 요 파퓰레이션 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매크로스코픽한 파라미터로 알 수가 있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포노닉 바이브레이션이나 혹은 마찰 같은 걸로 엔트로픽 일리버서블한 디스페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갔던 게 다시 떨어져야 되겠죠. 그게 자연스럽겠죠. 플러스랑 붙고 싶으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어두울 때, 그다음에 밝을 때도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익사이테이션 됐던 전자가 다시 떨어질 때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내야 되냐면,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거니까 그 얻은 에너지만큼 방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빛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거와 요 빛이 나오는, 빛이 외부로 나오니까 이거를 외부로 나온다 해서 external,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고요. 밖으로 나오는 빛을 루미네센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루미네센스 에미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오면은 요렇게 뭐 마찰이나 혹은 포노닉 바이브레이션이 해서 디시페이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익사이테이션 될때 올라가서 올라갈 때 받은 에너지만큼을 그대로 빛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효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이피션시가 바로 요 방금 얘기한 루미누센스 에미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요 텀이 정리를 하면 LN인데 분모는 어두울 때니까 그냥 요게 분모. 분자는 밖으로 나가는. 이거는 빛을 받아서 익사이테이션이 진짜 됐던 거니까. 그리고 어두울 때 대비해서 빛을 받아서 일렉트론을 더 많이 컨덕션 밴드로 올려서 파생되는 볼테이지로 솔라셀이 워킹을 하는 거니까 이걸 따로 봐야죠, 이렇게. 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솔라셀에서 볼테이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솔라셀에서 빛이 잘 나오는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볼테이지를 잘 얻을 수가 있고 출력을 높일 수가 있고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또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얘가 높아서 볼테이지가 잘 나온다? 그럼 뭐예요? 엔트로피에 의한 손실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빛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덜 상쇄시키고. 이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상관관계를 얻었어요. 근데 책에 따라서는 여기 앞에 여기 서브스크립트, 볼테이지 서브스크립트에 O라는 게 붙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얘는 오픈 서킷 볼테이지라는 건데요. 이렇게 세미컨덕터에 서킷을 잃었다는 거는 여기 앞서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N타입이고 P타입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전극을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분리된 전자 전공이 타고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안 쌓여요, 여기에. 일렉트론들이 안 모입니다. 그냥 흘러내보내지니까. 그래서 여기 서킷을 구성했다는 거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극의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익사이테이션 된 전자와 남은 전공을 잘 내보냈다는 건데 내보내지 않고 계속 쌓이게 해가지고 최대 출력이 얼마인지를 본다는 뜻이에요. 오픈 서킷 상태에서. 그래서 요 표현이 이제 최종적으로 솔라셀에서 워킹되는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식을 그 솔라셀에서의 서모다이나믹 리빗 솔라셀의 에너지 변환의 서모다이나믹 리빗을 처음으로 규정했던 두 분이 요거를 요 원리를 알아내셨고요. 그두 분은 이제 윌리엄 샤클리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한스 콰이저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두 분의 이름을 따서 샤클 콰이저 리밋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이분들이 1961년도에 유도를 해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솔라셀의 서모다이나믹 리밋을 규정하는 법칙이 돼요. SQ 리밋, SQ 리밋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이제 프리 에너지를 얼마만큼의 워크로 변환하는지 일종의 밸런스 이퀘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키르요프 법칙에서 했던 것처럼 키르요프 법칙의 또 다른 용어를 우리가 디테일드 밸런스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물리학에서 범용적으로 통용이 되는 요거를 SQ 리밋, 샤클레 카이저 리밋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디테일드 밸런스 리밋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 이 볼테이지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솔라셀에서는 이제 커런트라는 것도 있죠. 얼마나 잘 흐르냐. 근데 얘는 열역학적 리밋이라고 보통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들어오는 일단 모든 선라이트이 일렉트론을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그럼 생성되는 전자 양이 최대로 어떤 저항 없이 나갈 수 있는 거를 가정한 상태에서 열역학적 리밋을 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전자가 흘러가다가 어떤 전자가 트래핑이 될수 있는 사이트를 만나서 트랩이 돼서 저항이 올라가서 전류가 적게 흐르면 그거는 열역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그 전도가 되는 도선의 어떤 저항을 줄일 수 있냐. 혹은 뭐 초전자체를 만들 수 있냐 이런 문제이고 이 문제는 사실 열역학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열역학 솔라셀의 어떤 서모다이나믹 리밋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테이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셀의 어떤 열역학적인 리밋은 이렇게 볼테이지 기반에서 규명을 하고 우리가 이 다음 금에 배울 거는 바로 이 샤클리 카이저 리밋으로 실제 계산해본 솔라셀의 열역학적 리밋이 어떻게 되냐, 요거에 관한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